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 곳곳을 누비는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11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상암중학교, 마포노인복지센터, 서울여중고를 방문해 그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는데요.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제368에서 370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상암중학교, 마포노인복지센터, 서울여중고를 방문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계자들이 먼저 상암중학교를 찾아 운동장 스탠드 계단을 점검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계단 꺼짐 및 폐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마포노인복지센터로 이동해 시설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서울여중고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여중고에 보행로를 신설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고 과속 방지턱 높이를 조정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